수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패널 한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한 것으로 저희가 그 롤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준비 시간이 적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요.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양인 기자 변양인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는데요. 오늘은 평상수 계좌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신 평상수 계좌제, 우리 이혁대 홍보대사님 모시고 계좌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평상수 계좌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평상수 계좌제가 뭘까요? 네,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은과금을 모은 것을 우리가 평생 학습 계좌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대사님, 홍보대사가, 계좌제가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자기가 공부했다고 해도 증거 같은 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게 필요합니다. 또, 그분들 앞으로 사회가 앞으로 직업을 사람들이 수십개 가집니다. 네.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명,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평생학습 계좌제를 하면 노동시장에 진입한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중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고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면요, 이 학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 설계가 되고 지역사회 국가면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계좌제가 좋은 점이 개인별로 학습교가 인정하고 사회적 양극하고 등등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박사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서희국 기자님께서 3번에서 평생학습 학습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신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희국 기자 이승희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셨다는 사례를 모셨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75세입니다. 네. 굉장히 연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생 학습을 일시하고 계시는 사례자님 같은데요. 저 현재 어떤 변화를 경험하신 건지 한 말씀 주세요. 네, 저는 매일매일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